리콤. 오전에 준비하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화 예매도 예스하세요. 말씀하셨지만 제 책에 복잡한 수식이나 뭐 어려운 이론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라요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늘 수가 없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약간 욕심을 낸 이유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아도 너무나 이렇게 재밌는 과학책들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무모하겠지만 그런 재미있는 과학책의 안내자라 그럴까요? 가끔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어요 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손님들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내가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대한 이런 기사 같은 게 나오면 항상 가방끈이 긴 개그맨이다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따르는데, 막상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제가. 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뭔가 조금 학구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아직도 팬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실망을 안 드리려고 책, 웃음에 대한 바에서 좀 욕심을 냈죠. 사실은 진화심리학이 주는 강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소녀시대 유나의 얼굴을 보여주고, 이윤아죠? 유나의 사진을 보여주고, 왜 유나의 얼굴은 이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지, 그 유나같이 생긴 게 이쁘고 다른 얼굴은 못생긴 거 당연하지, 그걸 왜 질문을 하는가 하지만은, 사실은 자연 선택이 그 소녀시대 유나같이 생긴 얼굴을 선호를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생명학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유나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말씀을 조심해야 되는 게, 유나가 생명과 번식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라는, 사실은 그 다른 뜻이 아니고 그렇죠. 학문적인 그렇죠.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예. 그렇죠. 요즘은 또 예, 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문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 생긴 얼굴이 생명과 번식에 우리 지난 역사에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런가 못생겼다는 얼굴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나 같은 얼굴을 이쁘다고 여기에 좀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유나의 얼굴에 어떤 본질적인 이가 담겨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초인류 개그맨들은 다른 개그맨들보다, 다른 평범한 개그맨들보다 선배님이 경험하시기에 훨씬 더 똑똑한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똑똑함의 양적인 차이인지, 아니면은 다른 개그맨들이 그냥 똑똑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똑똑함 외에도 어떤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 나가는 개그맨들은 다른 개그맨들과 그럴 때는 어떤 IQ적인 측면에서의 양적인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먼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하고 유재석하고 무슨 차이냐 뭐 이런 거 저는 뭐 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양적인 차이가 아니겠느냐. 제 책에도 뭐 조금씩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뭐 자네와 운의 연결이 좀 더 원활한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 뇌량 근육이 좀 더 발달한 게 아니겠는가, 혹은 운의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해서 이 유머를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더 나보다 뛰어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뭐, 전혀 저랑 다른 어떤 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4%를 넘게 하고, 저는 이제 2%, 1%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예.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친구는 이제 편집을 해서 그렇죠. 저랑 이렇게 여기 나와서 하면 비슷해요. 예.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어요. 상당히 연구 경향으로 보세요. 제가 마침 보니까, 지난주에 그 유명한 진화 철학자 다니엘 데니시 쓴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데니 같은 철학자이자 입지과학자는 웃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이 오브 디버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처럼 아주 고차원적인 이런 연산 능력을 가진 그런 두뇌를 설계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버그가 생기겠죠. 그 버그를 잡아야 되는데, 버그를 잡는 일 자체는 뭐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치중 팔고 버그를 잡는 일은 짜증나고 재미가 없으니까 버그를 잘 잡게끔 자연 선택이 만들어낸 마치 왜 우리 이스터 에그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런 디버깅을 잘 하게끔 웃음이라는 장치를 자연 선택이 마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윤성진 선생님 같은 개그맨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는 말일 것 같은데 다니엘 댄스에 따르면 우리 같은 고차원적인 복잡한 연습 능력을 하는 것을 설계를 하려면 그것이 사람이건 컴퓨터건 외계인이건 그러한 입체가 진화를 했다면 반드시 그 입체가 웃음을 만들고 즐기는 능력도 반드시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단언을 합니다. 웃음 유머를 만들어내는 쪽은 남성이고 그 유머에 반응을 하는 쪽은 여성이라고 했는데 유일가 선생님이 경험하시기에 그렇다면은 똑같이 여성들을 웃겨도 미인들을 웃겼을 때가 다른 한 번만 외모의 여성들을 웃겼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셨는지. 예전 민감하신 분이고 저는 그냥 학문적으로 순수하게 저희 와이프는 뭐 학문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와이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총각이었으면 촉촉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예쁜 여자분의 미소 웃음보다도 그냥 아 우리 시장 아주머니 아저씨들의 어떤 소탈한 미소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느끼고 근데 저라기보다도 이제 제 주위의 동료들을 보면은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다는 그 가수분들도 가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콘서트 할 때 중간에 좀 지치거나 힘들면 조명을 이렇게 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는데요. 그 스태프분들이. 그래서 팍 꽂아놓으면 갑자기 또 다시 이렇게 머리가 잘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특별히 나쁘거나 밝혀서가 아니라 그것도 그 진화 심리학적인 예, 그런 것들을 좀 일정 부분 좀 자극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 주위의 분들을 보면 아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은 아니겠죠. 아, 민감한 부분이요. 예, 저는 뭐 우리 와이프가 웃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웃음에 관련된 과학책들을 보다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진화론적 기원에서 보면 처음에 공격성 혹은 두려움, 공포가 우선했고 그것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웃음이라는 것이 처음 발생했다는 진화론적 설명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 거짓 경보 이론이라고 내 책에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웃음에도 공격성이라는 감정이 있었구나. 요즘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공격적인 웃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책에서 들었던 분들이 이제 김구라 씨나 김현수 씨 같은 분들을 들었는데 오히려 또 공격적인 웃음들이 웃음의 폭발력은 큰 것 같아요. 원초적인 우리의 그런 본성을 건드려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들었고 또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가능한 그 공격적인 놀이들 있잖아요. 동물들이 하는, 포유류들이 하는 싸움 놀이, 뭐 간지러운 놀이 그런 것들을 김구라 씨나 박명수 씨가 지금 우리 방송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에서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동시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개그우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존과 번식 면에서 남자분들이 선호하는 외모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여인으로서는 이 남성들에게 사랑도 받고 싶고 예쁨도 받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바꾸고 그러면 또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사랑을 얻으려면 좀 계속 자신의 단점을 노출하고 치부를 보여줘야 되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좀 이 강하게 좀 거세다 그러죠? 거센 쪽으로 캐릭터를 조금 잡아서 나가면 쟤는 왜 이렇게 드세냐 거세냐 있다 또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활동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걸어내긴 참 어렵지만 제 주위에 그 개그우먼들이 그 두 부류예요. 거세다 못생겼다. 그런 걸 보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장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성은 약자고 또 방송국 안에서도 코미디라는 장르는 약간 좀 예 찬양받는 장르는 아니거든요. 약간 영업상품처럼 열심히 몸을 뛰어서 시청률 올려서 광고 팔아서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개그우먼들을 너무 이렇게 미운 눈으로만은 좀 안 봐주시면 좋겠다. 한 번 정도 좀 따뜻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면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